가을의 정취가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 찬찬히 조각품을 살피는 두 사람을 만났다. 작가의 마음을 담고 있는 예술 작품, 그 마음을 읽기라도 하듯이 작품을 보는 시선이 조금은 남달라 보이는 두 사람. 이들의 직업은 바로 조각가다. 전 인체를 소재로 작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체가 가진 아름다움을 작품에 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술이 어떤 거다라는 정의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모든 것이 다 예술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예술이 아닐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자유분방한 예술을 지향하는 편입니다. 펄펄 끓는 용광로와 같이 피 끓는 청춘의 뜨거움을 조각품에 쏟고 있는 젊은 예술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전하는 작업. 흙을 빚고 돌을 깎으며 예술혼을 불사르는 젊음이 여기 두 사람에게 있다. 춘천시 문화재단의 창작공간 아르숲. 새로운 감각과 감성을 가진 신진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해왔는데 바로 이곳에 이덕용 조각가의 스튜디오가 있다. 아르숲 제6기 입주 작가로 일본 나요로에서 열린 국제 눈조각 대회 1위, 경인 미술 대전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하며 주목받고 있다. 쉽게 말하면 거리 미술인데 거리 미술을 게릴라식으로 몰래몰래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큰 작품들은 몰래몰래 갖다 놓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 작은 작품들을 한번 설치하는 거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 유리병 안에 이렇게 보시면은 안에 작은 피규어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춘천시의 지원을 받는 젊은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 지난 2011년 문화예술 공간의 활성화 사업으로 만들어졌다. 일정 기간 작가에게 작업 공간과 창작을 지원하는 레지던시 아티스트로 지난 7월부터 예술 활동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 함께 입주한 서로 다른 장르의 작가 8명과 교류도 하고 자극도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 제 혼자만의 독단적인 공간이라서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또 옆에 계시는 작가님들이 또 자극이 되죠, 저희한테는. 제가 하지 않는 장르의 예술을 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이렇게 어떤 공유를 하고 또 못했던 점을 배우기도 하고 제가 또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함께 활동하고 있는 유성호 작가. 2015 한국현대조각초대전에서 작품상을 수상했는데 아르숲 5기와 6기 입주작가로 시민참여형 예술창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조각가 두 명과 금속공예가 한 명이 이제 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버려진 자전거를 통해 얻어다가 혹은 구해다가 이제 그 자전거를 이제 리폼, 리사이클하는 해서 시민들에게 대여 혹은 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 업사이클하는 개념인데요. 벽면 한편에 보이는 눈에 띄는 사진. 활발한 창작 활동과 함께 시민과 소통하는 예술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손재주 좋은 작가들이 모여 만들어가는 이색적인 프로젝트. 각종 공구가 가득한 이 작업실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시민들과 소통을 준비하고 있다. 선생님, 조각을 전공을 하면 무엇을 해서 먹고 삽니까? 근데 그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조각가 나오면은 다 한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하나 둘씩 많은 공부들과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다루게 될 줄 알면서 그 선생님의 말씀이 이제 무슨 뜻인지 이제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젊음의 활기가 가득한 대학교 캠퍼스. 대학 시절 추억이 남아있는 연못을 모처럼 찾았는데 예술과의 꿈과 현실에서 고뇌하던 기억들이 바로 이곳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 선후배를 연못에 빠뜨리던 20살 성년식의 축하 세레머니. 그때의 추억도 함께 떠올릴 수 있는 시간. 혼자 아르바이트하면서 다니다가 힘들어서 이제
안 되겠어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군대를 갔다 와서는 이제 군필자니까 일할 거리도 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먹고도 살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어떻게 마쳤는데 그냥 회사 생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작업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덜 받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힘든 거는 스트레스가 크긴 큰데 회사 생활을 하는 스트레스는 더 크더라고요. 나름 열심히 했는데요. 그 성적은 그렇게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미술학과 학생들의 작업장을 찾아 후배들의 열정도 살펴보는 두 조각가. 이곳은 두 사람이 예술가로서 오늘의 나 자신을 만든 곳이기도 하다. 제대하고 나서 만든 작품들에 이렇게 캐스팅하는 작품들이 되게 퀄리티가 좋지 않아요. 뭐 일단 그런 시절을 겪고 나면은 이제 좀 계속 많이 떠다 보면은 이제 잘 떠지긴 하는데 처음에는 다들 한 번씩 그렇게 고생을 하더라고요. 작품 기술적인 면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들보다 정말 너무 서투르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좀 잘한다. 저는 좀 부끄럽지만 주변에서 잘한다라는 얘기는 듣습니다. 2015 한국현대조각 초대전. 자연과 조각의 하모니를 테마로 열리는 가을축제가 올해도 춘천을 찾아왔다. 1987년부터 29년째 한국조각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명품 조각축제. 오랜 시간 춘천시민은 물론 전국 조각 애호가들의 많은 사랑과 찬사를 받고 있다. 구상과 비구상의 66점의 아름다운 작품들이 호반의 가을 풍경을 더욱 풍성하게 수놓고 있는데 두 사람의 작품도 올가을 처음으로 초대됐다. 학창 시절에 매년 가을에 이렇게 와서 봤었는데 저도 언젠가는 이렇게 이 야외 조각 전시에 출품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막연하게나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그 기회가 찾아온 것 같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출품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야외 조각전이라는 자연을 배경으로 한 의암호 수려한 자연 속에서 제 작품을 보니까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유성호 조각가의 출품작은 글루미 선데이. 슬픈 음악을 시각화해서 작품으로 표현하게 됐는데 인체가 가진 곡선과 조형성을 작품으로 섬세하고 매끄럽게 풀어나갔다. 글루미 선데이라는 곡을 듣고 느꼈던 그 슬픈 감정을 시각화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 나서 그 슬픈 감정들을 작품으로 표현해보았습니다. 이덕용 조각가의 출품작 상대적인 상대. 사람의 관계에 절대적인 건 없다는 주제로 상대적인 개념을 작품에 반영했다. 인물의 감정을 표현해내는 작품으로 여러 시리즈로 만들어져서 주목받기도 했다. 누군가가 제 작품 앞에 이렇게 마주했을 때 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거라는 건 없으니까 누군가는 저를 뭐 좋게 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그런 상대적인 관계에 의한 제목입니다. 자연의 풍경 속에서 가을의 속삭임을 들려주는 듯한 조각품들. 때로는 세상의 풍광을 달리 보이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고 일상에 쫓기는 사람들에게 여유를 전해주는 의암호의 가을을 찾아서 많은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쉽게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전혀 상상 속으로 빠져들어야 될 정도로 너무 문외하게 모르는 작품들이 많이 있어갖고 늘 이렇게 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늘. 제가 만들었다고 꼭 제가 만든 의도를 꼭 알아셔야만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손대지 마시오, 만지지 마시오라고 많이 쓰여 있던데 이게 작품을 아예 보다 보면 만지고 싶은 것들도 있거든요. 보는 것뿐만 아니고 만지고 소재가 무엇인지 느껴봐야 제대로 그 조각 작품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으나
만지시면서 작품을 감상하실 때는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지냈어? 오래간만에 보게 됐네. 오늘도 이렇게 조각전에서 같이 만나게 되니까 반갑고 좋다, 그치? 조각하면서 힘든 점이 많지. 조각계의 큰 선배이자 스승이 찾아왔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술의 어떤 여러 가지 장르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힘든 그 장르가 바로 조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술 인구라고 할까? 제일 적어요, 그쵸? 회화라든가 그쪽엔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는데 오히려 조각은 자꾸 줄어들고,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그 후배 겸 제자 겸 그다음에 신진 작가들로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거 굉장히 마음 뿌듯함을 느껴.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고. 지금 하고 있는 작품, 시도 중인 작품은 오토마타를 접목한 작품으로서 대중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바람으로 작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더 넓게 확장시켜주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삶의 희노애락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게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풍족한 환경에서 여유 있게 활동을 하는 젊은 예술가가 얼마나 될까? 가난하지만 뜨거운 젊은 날의 초상. 어려움 속에서도 예술혼을 사르는 그 젊음을 응원합니다.